하나님 말씀 이사야 60장 10절 1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오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이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의 이 달라진 위상만 설명하기 때문에 좀 어리둥절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단지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특권을 누려야 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예루살렘의 영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 성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바로 얘기하니까 이제 얼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신약시대 때 사실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내다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읽고는 무조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우리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만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것이지 십자가를 내가 먼저 져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죄는 진홍보다 더 붉어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 후에 주님을 믿는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와 이방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어제 본 것이지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악에 물든 예루살렘을 바벨론 군대로 치셔서 폐허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실패합니다. 불순종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왔어도 계속 율법만 붙들고 바리새인들이 생겨나죠. 그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약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질을 깨고 신약의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이 이제 진짜 이건 혈통을 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 이스라엘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이방인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원래 처음부터의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모든 열방이 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고레스가 쌓았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런 뜻이죠.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 왕에게 복종하기 위하여 온다. 이 말은 다 이방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보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강한 나라가 되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온다 이렇게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죠. 물론 다윗 솔로몬 시대에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담은 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벽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이방인들을 성전에서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하면 이제 들어올 수 있었죠. 그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닫아놓은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다 그냥 파괴시켜버리셨습니다.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혀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폐쇄된 성전문을 활짝 여시고 바로 그 십자가 지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폐쇄된 성전문을 다시 활짝 여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늘의 문이 닫혔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다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구별 없이 모두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은 안 받아들였던 구약시대 그건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차피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도 이방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이나 소의 피는 이방인들의 죄까지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맞고 있는 담을 허물어버리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만방자였습니까? 이방인들은 뭐 성전은 물론이고 자기들이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방인들의 지역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삥 둘러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은 인간적으로는 허물 수가 없는 굳게 높게 세워진 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전부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적으로 만든 차별, 구별, 담 이런 거 다 없애버리시고 누구나 다 죄인이고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다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을 이제 삼으신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좀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줄곧 거의 2000년 복음 전도의 선교의 주역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성전벽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방의 왕들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고 온다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저께 생각해 본 것처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고케 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결한 삶을 이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유대인들은 다 이제 실패하고 다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구약시대 때처럼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든지 철저하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이방인 왕들의 포로를 잡아온다는 것은 이제 사회 속에서 세상의 죄까지 다 물리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복음이 참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땅에 이 남쪽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막 증거되어지고 있고 한류 바람이 불어서 이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도록 지금 미국이 아직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루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잠을 자지 않도록 계속 김정은이를 통해서 깨우고 계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특별히 물질적인 복에 빠져서 한국교회가 침체된다거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잠을 자게 된다거나 세상에 빠진다면 유대인들처럼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라를 또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예루살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다시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신다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유대인들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모든 혈통과 민족과 피부색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 주님 나라의 주역으로 부르셔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주역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유럽에 전하고 유럽이 복음의 주역으로 삼다가 또 미국이 다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지금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저희 교회도 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스탄에, 필리핀에,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그리고 이지민 선교사, 김은혜 선교사, 멕시코에 얼마 전에 가서 언어를 배우며 문화를 배우며 또 교인들과 서로 사귀면서 터를 닦고 있습니다. 루디아 같은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석 선교사님 또 아프리카에서 태양광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김성규 목사님, 박민숙 사모님도 낙심하지 않고 두동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곳에 아파트가 서고 사람들이 또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마천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하가 외과 수술을 하지 않고 또 배에 뚫었던 구멍이 살이 차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느덧 결선의 달이요, 총회의 달이요,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아쉽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또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됨에 아름답게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초긴장 상태로 김정은이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실 줄 믿습니다.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들어가겠습니다.